제주도가 4.3 희생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소송에서 시행사가 승소해 분양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지역 빈집털이 용의자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포탄을 쏘면서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습니다.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을 앞두고 리모델링 공사가 늘면서 공사 비용을 둘러싼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4.3 사건 일부 희생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제주도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여전히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열린 제주 4.3 사건 실무위원회. 행자부가 4.3 희생자 53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제주도에 요구한 것은 4.3 흔들기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3 특별법에 따르면 희생자는 유가족이 신고하고 4.3 실무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한 뒤 4.3 중앙위원회 소위원회가 다시 조사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미 이 같은 절차를 거친 희생자들에 대한 사실조사는 4.3 실무위가 조사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소위 서면 결의로 해서 다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내려왔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게. 결국 제주도는 4.3 실무위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이라며 행자부에서 방침을 결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그런 의견 불안이 없기 때문에 네. 정당한 저희들은 행정 행위로 보고 근본적으로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4.3 유족회장도 정부가 사실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4.3 중앙위원을 교체하겠다며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한 상황.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가 계속되면서 4.3 흔들기에 대한 반발 여론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가처분 소송에서 시행사가 승소해 일단 아파트 분양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JDC가 임대 분양은 막겠다고 나서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는 한화 꿈의 그린 아파트. JDC는 최근 시행사인 DMR시티에 부지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동의 없이 신탁회사에 부지를 넘긴 데다 입주기업 임직원에게 10%를 특별 공급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일단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이전돼도 큰 문제가 없고 특별 공급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분양을 중단시킬 필요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시행사에서 만약에 다른 분양 목적 이외에 전매의 목적이나 아니면 투자의 목적으로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 염려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분양 사업은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확약을 해서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 측이 최근 도내 사상 최고 수준의 분양가를 신청한 아파트 410세대의 분양은 예정대로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시행사 측은 추가로 임대 아파트 449세대도 지을 예정이지만 JDC는 소송을 내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분양 추진하는 거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맞고요. 분양하겠다는 필지 외에 임대 쪽을 검토하는 필지는 소송을 통해서 계약 해제 신청과 토지 반환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할 그런 계획입니다. JDC가 임대 전환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시 원도심 재생 사업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옛 제주 성지 일원 91만 제곱미터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200억 원이 투입돼 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4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신규 택지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촌마을 빈집을 돌며 금품을 훔친 남성이 대낮 주택가 한복판에서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수배 전단지를 본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제주 시내 주택가. 복권방에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800m가량 추격전이 이어진 뒤 경찰이 공포탄을 발사했고 용의자는 집안에 숨어 흉기로 자해하며 30분 넘게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도주하였어요. 도주하였기 때문에 준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저희도 추격해서 직선코스로 한 100m인데 골목골목길을 계속 도주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추격하여. 결국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농촌지역 빈집털이 용의자로 수배된 34살 고모 씨. SNS로 배포된 수배 전단에서 고 씨의 얼굴을 발견한 복권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고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복권방 주인의 설득으로 경찰에 순순히 검거됐습니다. 카톡에 이제 올라와 있는 전단지 그것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된 건데 경찰관이 저보고 이제 더 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협조해 주십사 해가지고 고 씨는 지난해부터 농촌 지역 빈집 10여 군데에서 금품을 훔친 뒤 유흥비와 복권 구입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거 침입과 절도 혐의로 고 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귀포시 대포동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돼지 4,500여 마리가 연기에 질식해 폐사했고 돈사 한동 6,6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서귀포 소방서 소속 전 소방관과 공무원 등 140여 명이 출동했지만 화재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시간 만에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돈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을 앞두고 리모델링 공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 비용 문제를 놓고 의뢰인과 업체 사이에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안 곳곳에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뜯겨진 벽지와 전선들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리모델링 업체 측이 견적서에도 없는 부분을 마음대로 고친 뒤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다며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게 집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신고관에 나와야 되는데 거기 들어올 사람도 있고 우리 갈 데도 없고 돈도 배가 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던 또 다른 주택. 공사 중 다친 노무자의 병원비 등을 내놓으라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다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속이 상한 것은 말할 수 없고 내 속으로 맞는 건 내가 정말 병나 쓰다기 병나. 혈압도 정상인데 양 혈압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혈압도 오르고.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공사가 중단된 것은 집주인들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본인들이 계약했는데도 구두계약했는데도 안 했다 그러고 또 중도금 준다기도 안 주고 저는 여기가 외상 칠 데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물건을 못 가져옵니다. 결국 집주인들은 리모델링 업체가 건설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인데다 계약 내용도 지키지 않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축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국토부 건설업체 정보조회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해외에서 인터넷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39살 허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필리핀 등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2개를 개설하고 실시간으로 도박 영상을 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베팅 명목으로 17억 원을 대포 통장으로 입금받아 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구자업 행원이 분여회 김성숙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구자업 행원이 잠수회 이성녀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서호 어린이집 교직원과 원아들이 30만 1,400 원, 남원 적십자 봉사회 회원들이 20만 원, 서귀포시 토평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담임교사들이 21만 8,390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제2공항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9일 의정보고회에서 신공항 추진은 찬성하지만 입지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공항 부지가 왜 성산으로 갔는지 국회가 내막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말꼬리 잡기식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1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전 90일인 오는 14일까지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공무원 등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오늘 열린 간부회의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총선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공무원들이 복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사소한 행동이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대학교의 취업률이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제주대 취업률은 61.4%를 기록해 9개 거점 국립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대 취업률은 지난 2013년 56.9%에서 재작년 60.3%로 꾸준히 높아졌는데 제주대는 앞으로도 취업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해녀들이 마을 어장에서 잡을 수 있는 소라 총 허용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200톤가량 늘어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